뉴스9입니다. 누리호가 우주에 내려놓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국탑재 위성인 큐보 위성은 7기 가운데 3기가 아직 교신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귀국했습니다. 시찰단은 자료를 확보해 추가 분석 작업을 하겠다며 발표 시점은 예측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강내구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민주당 의원 10여 명에게 전달된 돈봉투 20개를 마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갑자기 출입구를 여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객 200명이 공포에 휩싸였고 승객 12명은 호흡 곤란을 호소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밤을 강타한 슈퍼태풍의 여파로 우리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이들은 물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 음식과 의약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